자, 선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좀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네요. 진짜 역대급 진짜 이런 미친 감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열흘 조금 더 넘게 진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걱정해 주신 분들이 또 많았어요. 뭐몸 상태가 좀안 좋아진 거 아니냐? 근데 다행히 뭐 피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뭐간 어떤 간 수치도 뭐 안정적이고 다행히 아직 몸 상태는 좀 건강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기력 회복 겸 낙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낙지하고 전복.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은 낙지, 얘는 전복. 예. 먹고 한번 기력을 회복해 봅시다 오늘. 아. 자, 지금 이게 생각보다 노동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낙지를 소금을 해가지고 빡빡 문질러 줘가지고 찬물에 엄청 씻어줘야 돼요. 진을 다 빼면은 이렇게 낙지가 기절을 해요.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발신경이라 지금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찐이 빠져가지고 되게 좀 부드러워집니다, 낙지가. 낙지는 기절을 시켰고, 이제 물기를 제거해가지고 발을 찢어가지고 이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절 낙지 완성. 시금치 낙지 된장 무침. 먹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낙지 몸통, 예, 몇개 삶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먹을 만큼만 좀 가져왔고요. 두 개는 생전복, 세 개는 전복 쪄낸 거. 자, 바로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며칠 만에 먹는 술이냐. 자, 낙지가 아직 지금 좀 움직이는 거 보이죠? 지금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절한 상태인데, 요거를, 네.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제 싹 움직입니다, 살짝. 참기름을 살짝 담가서 쏴서 요걸 기절낙지의 매력이 뭐냐면 이제 진액이랑 이런 걸싹다 빼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미끌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야. 우수수 먹듯이. 머리 쪽, 왼쪽에 초장을 살짝 찍어서. 야, 탱글하고 쫀득하고 야, 부드럽고 아우. 서서. 야, 술이 달다. 한 열흘 조금 넘게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댔거든요. 야, 본의 아니게 또 어떤 라마다 기간처럼 요걸 또 금주를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들어온 술이 또착 달라붙네 아주. 와. 자, 다음. 자, 된장이랑
낙지랑 무친 거. 양념 별다른 게 들어간 게 없어요. 다진 마늘, 된장, 그리고 참기름, 깨 이렇게만 넣었어요. 그 시금치하고 낙지는 살짝만 좀 데쳐주고 물기 딱 빼가지고 버무렸더니 아, 안 돼, 너. 사사. 이게 지금 겨울철 섬초, 이게 또 되게 맛있을 때거든요. 달달하니. 시금치를 너무 많이 삶지 않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 30초에서 1분 내외로 이걸 딱 데쳐내가지고 차가운 물에 딱 풀어놓으시면 이렇게 아삭한 또 시금치 식감이랑 이렇게 낙지도 이렇게 좀 살짝만 데쳐주고 또 훌륭한 식감을 또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유, 낙지 몸통. 낙지 몸통은 좀 더 많이 삶아야 돼요. 아, 초고추장 딱 찍어서. 아, 소주랑 먹어야지, 이거는. 야, 낙지 몸통 안에 있는 내장들이 고소하게 딱 터지면서 좀 맛이 납니다. 야, 진짜 요 며칠 감기로 고생하면서 어떤 생각이 건강해야겠구나. 이거 회복해서 지금 이걸 딱 먹는 이 순간이 지금 너무 기쁘네요. 자, 살짝 찍어서. 전복도 하나. 예이. 전복 그냥 찜기에 쪘어요. 잠깐만 이빨만 빼주고 사자. 다음 주 두 마리는 활전복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소주지. 맞아.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낙지 말 큰 거. 참기름만 살짝 찍어서. 이게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아직 감각이 살아 있어요. 자. 쏴서. 바로 이렇게 좀 딱 다져놓은 움직이는 낙지 탕탕이랑 좀 되게 또 다른 매력이에요, 이게. 바로 딱 뜯어먹거나 이게 바로 탕탕이로 해가지고 먹을 때는 씹을 때 이에 좀 더 턱에 힘이 좀 더 들어가고 요 빨판이 입안에 살짝 딱 달라붙는 그런 재미로 먹는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입안에 딱 들어와서 스무스하게 들어와가지고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 좀 부드럽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진액을 다 짜내가지고 이 걸리적거린 진액 같은 게 없어요. 깔끔합니다 되게 그래서. 낙지 몸통 하나 또 서자. 넌 쏴서. 자, 오늘 또 사라지는 맛으로 빠지면 섭하죠? 서서.
낙지 국수처럼. 자, 살짝 찍었어. 요자는 사라뜨리지 않고, 자이자는 사라뜨리지 않고 천천히 한 모금 전복에다가. 어이, 쏴서. 나 No. 자, 오늘도 기력 회복 겸 간만에 낙지를 한번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사장님들 진짜 이번에 몸 관리를 좀 더 신경 많이 써가지고 좋은 영상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